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미니 쿠퍼 S3도어입니다. 이제 미니가 가지치기를 많이 했지만 미니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일단 안개등을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걸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데이라이트 깜빡이가 같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후방 안개등이 요 밑에 들어오네요.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풀체인지 한 지가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뒤에서 볼 경우에는 이런 테일램프에 영국 국기의 문양을 넣어서 이건 참 디자인적으로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호평을 받았던 요소입니다. 사이즈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니 쿠퍼만의 디자인 요소는 잘 유지를 하고 계승을 해서 여전히 미니 쿠퍼다운 그런 좀 귀여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S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도 일단 얘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넣어서 출력도 더 고출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군데군데 S배지를 넣어서 좀 더 고성능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또 엔진 보닛에도 이렇게 덕트를 뚫어놨죠. S버전의 범퍼가 들어갔고 무엇보다 이 휠도 이제 반짝이는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S모델만의 그런 좀 차이점을 드러내고요. 또 얘는 해치백인데도 이렇게 휠하우징에 플라스틱을 덧대서 SUV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좀 미니스러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데미지에 강하게끔 연출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뒤로 신고 있는 타이어는 모두 205-45R17인치고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가 들어갔습니다. 2열 거주성은 기대 안 하는 게 나아요. 4인승이라고 말은 하지만 2인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뒤에도 뭐 이소픽스도 달려서 카시트도 장착은 할 수 있으나 아이를 태우려면 아이가 상당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미니쿠퍼 S의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익히 봐왔던 익숙한 미니쿠퍼의 디자인이고요. 보시면 계기판도 이렇게 약간 모터사이클처럼 돌출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왼쪽에 이런 RPM 게이지가 있어서 지금 65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이고요. 오른쪽에는 주유계가 있고 그리고 속도계 그리고 밑에는 작은 디지털 창이 있습니다. 여긴 트립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램프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모아져 있고요. 도어 포켓은 크진 않아요. 이 정도 크기고 동그라미를 이용한 디자인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어 핸들이라든지 송풍구 계기판은 물론이고요. 스티어링 휠 가운데도 그렇고 스포크에 있는 이런 버튼들까지도 또 하다못해 이런 동그란 센터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 다이얼들 거의 뭐 동그라미 강박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죠 동그라미들이. 그래서 환공포증 있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귀엽게 만든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니만의 요소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요 BMW 여느 차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있는 요 다이얼 버튼하고 이 구성도 BMW랑 똑같죠. 뭐 메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맵, 내비게이션, 백 옵션 그리고 이 손가락 글씨도 인식을 하고요. 근데 요런 아이콘들은 귀엽죠. 미니만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이런 데선 차이가 있고 이 테두리 라인도 색깔 들어가는 거 보세요. 메뉴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이런 것도 어떤 좀 재미난 요소예요. S버전이라서 이런 트림에도 약간 좀 레이시한 요소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여기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앞에는 USB 슬롯 두 개가 있고 씨가잭이 아주 숨겨진 씨가잭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모델이라서 여기 시프트 패들도 운전대에 갖췄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런 패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정보는 속도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찍었을 적에는 목적지 그 지도도 간단한 지도도 보여줘요. 여기도 뭐 동전 둘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시트가 상당히 레이시한 버킷 시트예요. 이 부분은 이따가 주행 중에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옆구리 볼스터도 그렇고 허벅지 받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미니만의 펀드라이빙을 강조하는 디자인적이자 기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센터 암레스트인데 이 암레스트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걸려서 아예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눌러서 내리거나 하면은 간섭을 좀 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여기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아요.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은 별도의 공간은 이걸 공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저 안에는 이제 에어컨을 이용해서 차가운 바람도 나오는 송풍구가 좀 있죠. 그런 게 있고 저긴 열어보면은 칩박스가 이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감은 별도로 되어 있진 않아요. 글러브 박스가 듀얼 선루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뒤에서 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루프가 개방은 앞에만 돼요. 뒤는 되지 않습니다. 네, 미니쿠퍼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지 트렁크 기능은 없고요. 요 밑에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공간이 예상했다시피 크진 않아요. 심지어 지금 확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파티션은 바닥 분리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도 별도의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장치가 있어서 이건 훌륭합니다. 이건 좋아요. 이렇게 고정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보면은 네트나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가잭도 있고요. 작은 만큼 알차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바닥 하단에는 공간에는 더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철을 그대로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냄새나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 담을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트렁크의 시트를 이걸 리클라이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올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안 해본 거고요. 오른쪽은 지금 해본 건데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리클라이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트렁크 공간을 조금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을 싣든 사람을 태우든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2열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헤드룸은 괜찮아요. 주먹이 한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고요. 제 키는 178인데 그리고 컵홀더도 무려 가운데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요. 오른쪽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발 놓는 공간은 발은 뭐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면 뭐 이전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네요. 이전 세대 미니는 제가 타고서 강원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가 지금 무릎이 닿진 않으니까 의외네요. 3도어도 사람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니쿠퍼 S 시승을 해보는데 시동을 걸어보면 페달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어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미드죠. 노멀이어도 S 모델이라서 조금 단단한 건 있습니다. 미니쿠퍼 S는 이제 192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터보 가솔린 엔진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터보레그는 살짝 있어요. 가끔 딜레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건 있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가속감이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 대비 크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미니 쿠퍼가 단지 이런 카트 같은 그런 핸들링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가속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속도계를 쳐다보면 뭐 속도가 막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운전자가 체감하는 속도감은 그 이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운전 재미가 더 크다고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백파이어가 터지는 그런 빠박빠박 하는 그런 콩알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도 연신 들려서 가감속할 적에 운전 재미를 북돋아주죠. 그리고 미니는 원래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조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노면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운드마저도 실내로 잘 들어오게 해서 운전자에게 운전 재미의 하나로 느끼게끔 해주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세대 말고 이전 세대 미니는 좀 더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전 세대는 더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날것에 가까운 그러니까 운전 재미만 운전 재미를 첫 번째로 놓고 어떤 운전자의 편이라든지 아니면 안락함 이런 것들은 좀 뒷전에 둔
그런 차였다가 이제 BMW가 손을 보면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버튼 레이아웃 또 계기판 보이는 것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널도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고급차가 되려고 하고 있죠. 속도감의 얘기의 연속인데 지금 속도가 시속 80km 정도거든요. 계속 이제 8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상태에서도 뭐 악셀링을 조금만 해보면 엔진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 때문에 속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130, 120 막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두고서 재밌잖아. 운전 재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차는 혼자 타는 정말 장난감 이외의 용도로 확장해서 쓰기는 무리겠구나 라고 받아들일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죠. 근데 뭐 미니도 가지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지금 얘는 미니쿠퍼 S3도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에서 그냥 뭐 S 붙인 좀 더 고성능 버전이고 컨트리맨도 있고 클럽맨도 있고 또 5도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다목적성, 합리성, 실용성까지 챙긴 모델들도 있으니까 뭐 선택지는 많죠. 또 JCW도 있고요. 어쨌거나 근데 3도어 모델이 시그니처긴 해서 3도어 모델만이 갖는 어떤 좀 정통성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죠. 요 모델에서 미니쿠퍼 S 역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때문에 이 센터 디스플레이 여기 빨갛게 뜨죠.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여기도 이런 그래픽으로 운전하는 재미를 더해주는 어떤 감성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로 내리면 노란색, 한 번 더 내리면 에코, 그린에서는 녹색. 그래서 어떤 운전 재미를, 감성적인 재미를 더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니쿠퍼 타고서 멀리 가본 곳은 서울에서 이제 부산 왕복했던 건데 야 이걸 타고 어떻게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이 버킷 시트가 의외로 장거리에서도 몸을 좀 편히 받아주더라고요. 쿠션감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엉덩이나 등이 좀 베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 시트가 상당히 몸을 잘 감싸줍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는 이렇게 아예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걸려요. 이거 되게 잘 걸려요. 그리고 여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볼스터도 가끔 이렇게 걸리긴 해서 이것 때문에 좀 스포티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미니만의 어떤 스타일링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S는 S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노멀보다 더 딱딱해요. 그런 것도 이런 잘 포장된 아스팔트임에도 불구하고 터덩터덩 떨어지는 게 있죠. 앞에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인데도 지금 보세요. 툭 떨어질 때 보면은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쿵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운전 재미라고 받아들입니다. 미니에서는. 그리고 전면 시야는 뭐 윈드실드가 이렇게 쓴 만큼 좋아요. 아쉬울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 없어요. 대신에 이제 풍절음은 좀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자체가 조용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풍절음은 옆이든 앞이든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게 돼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아주 혼자 탈 적에는 재밌게 탈 수 있겠습니다만 동승자가 생기는 순간 약간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니 어떤 한계점?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시승차는 미니쿠퍼 S입니다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니쿠퍼 그냥 기본형 노말 버전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미니쿠퍼 노말 버전만으로도 그런 좀 운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냥갑이 그냥 기찻길을 따라서 그냥 쭉쭉쭉쭉쭉 움직이는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고 오히려 쿠퍼 S가 좀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많이 감쇄돼요. 미니쿠퍼 노멀 버전은 물론 뭐 미니쿠퍼 S여서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그런 편의 사양들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분명 노멀 버전은 이 패들 시프트도 없고요. 그럼에도 전 미니쿠퍼 일반형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니쿠퍼가 이제 BMW가 글로벌하게 밝혔죠. 미니쿠퍼를 3도어하고 5도어는 디젤을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솔린 버전만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미니쿠퍼 S 3도어 시승을 했습니다.
핫해치라고 하면은 꼭 손에 꼽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미니쿠퍼는. 네, 이것으로 미니쿠퍼 S 3도어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